지치고 힘들어도 걱정 없네 사랑하는 사람 있으니 세상살이 지치고 힘들어도 걱정 없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비바람이 내 인생에 휘몰아쳐도 걱정이 없네 울릉도가 내겐 있으니 봄이 오면 나물 캐고 여름이면 고기를 잡네 가을이면 별을 헤고 겨울이면 눈을 맞네 성인봉에 올라서서 독도를 바라보네 고개들이 뛰어노는 울릉도는 나의 천국 열리지는 뿌리가 다른 나무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기이한 자연 현상입니다. 이런 형태로 인해 열리지는 과거부터 영원한 일심동체,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이 열리지는 울릉군의 군목인 후박나무와 군화인 동백나무가 엉겨붙어 자랐으며 자연이 만들어낸 울릉도 천혜의 걸작이자 설화가 깃들어 있는 군민화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설화는 이렇습니다. 1417년 울릉도 세환 정책을 이행한 안무사 김인우는 꿈에 나타난 해신의 명령대로 섬에 동남 동녀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이후에 섬을 다시 찾은 그는 서로 부둥켜 안고 백골이 된 동남 동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사당을 만들어 제를 지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 열리지가 설화 속 동남 동녀와 닮았다고 해서 동남 동녀 열리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밤 문득 있네. 한 잔의 추억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건 너 생각나시죠? 1971년에 데뷔해서 청춘의 아이콘이었던 이 장희 씨. 자, 이제는 울릉 군인이 되셨는데요. 아름다운 섬 울릉도에서 은퇴 뒤에 꽃밭 가꾸고 농사 짓다가 잊었던 음악 열정을 다시 태우고 계시죠. 울릉도는 나의 천국. 울릉 천국이 1순위라고 합니다. 드릴 게 있네.